북극에 존재하는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. 이 섬의 바다에서 외계인의 우주선이 발견되었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. 영국 데일리스타 9월 14일자가 보도했다. 외계인의 우주선은 구글 맵의 위성 사진에서 발견되었다. 장소는 섬 동부의 마을 타실라크에서 서쪽으로 50km 정도의 피오르드에서 뒤얽힌 후미의 내부이다. 그것은 언뜻 보면 바다에 다수 떠 있는 빙산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지만, 클로즈업 해보면 그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예쁜 삼각형을 하고 있고, 얼음 밑에 묻혀있는 구조물이 절반 녹아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이 UFO가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충돌하여 빙하 아래에 묻혀 있었지만, 조금씩 녹아 얼음과 같이 바다에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발견자는 UFO 연구가 스콧 웨어링 씨이다. 웨어링 씨는 지난 14일자로 자신의 사이트에 이 발견을 공개했다. 웨어링 씨는 이 UFO는 먼 옛날 지구에 와서 사고 등의 이유로 방치되어 빙하의 두꺼운 얼음 밑에 갇혀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. 웨어링 씨에 따르면 이 물체가 UFO라는 증거는 얼음이 녹아 노출된 표면에 뚜렷한 검은 선이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. 분석에 의하면 물체는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직경은 약 68m 정도라고 한다. 만약 이 물체가 정말 UFO라면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. 앨런 머스크가 이 털것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인류는 화성이나 다른 행성을 더 빨리 식민지화할 것입니다. 한편 이 물체가 미군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삼각형의 전투기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. 남극에 존재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비밀 지하시설이 그린란드에도 존재하고, 이 물체는 그 증거가 아니냐는 것이다. 빙하에서 녹아내린 수수께끼의 물체는 과연 고대의 UFO인가?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.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.